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가의 뭐에 수리수리 마수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저희 형이 카메라 하나를 뭔가 그 재활용에 누가 버렸다고 가져왔는데, 열어보니까 되게 귀여운 앙증맞은 이런 카메라예요. 되게 작죠? 이제 출시된 지는 꽤 오래된 카메라 같은데 안 켜지더라고요. 그래서 배터리를 빼서 배터리가 뭐 이제 충전이 안 돼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는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장났으니까 버렸겠지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넣고 설마 접촉이 안 돼서 안 켜지는 건 아니겠지 하고 여기 배터리 부분을 좀꾹 눌렀어요. 지금 안 켜지잖아요. 안 켜지는데 여기를 꾹 누른 다음에 꾹 누르고 딱 누르면 켜집니다. 세상에. 켜졌어요. 자, 이렇게 켜집니다. 신기하죠? 예, 그래서, 원인은, 이 속에 뭔가, 배터리가 여기, 금색, 접촉되는 부분이, 이제,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, 눌려가지고, 접촉이 잘안 되는 문제인데요. 얘를, 이제, 그 부분을, 땡겨서, 저 속에 보면은, 무슨 금색 부분이 있어요. 그거를 좀 땡겨가지고 펴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제가 또 대가이버의 손으로 이 클립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속에 넣어서 한번 펴보겠습니다. 나이 먹으니까 가까운 게잘안 보여요. 그래서 아무튼 넣어가지고 땡겨서 살짝 땡겨주고 핀이 3개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너무 힘을 주면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하고 이제 넣어서 켜보면은 짠! 하고 켜지지 않을까? 역시 안 켜지네요. 좀더 펴봐야겠습니다. 과연 이 카메라는 뭐 고쳐도 별로 써먹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잘안 되네요. 별짓을 다 하죠, 제가. 켜졌어요. 켜졌어. 켜졌습니다. 찍어볼게요. 잘 찍혀요. 보면은. 잘 찍히네요. 이런 카메라 보고 똑딱이라고 그러잖아요. 똑딱이. 똑딱이가 하나 생겼습니다. 줌도 되고.
아, 배터리가 없네, 배터리가. 근데 역시 이 화질은 뭐 그냥 그렇다는 거. 뭐 사진은 잘 찍히는 것 같은데 대가이버가 오늘도 한건 했습니다. 귀엽네요, 귀여워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. 이 안에 이 카메라가 안 됐던 이유는 금색 부분에 이런 접촉면에 접촉이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오래 쓰다 보면 저 안에 안쪽에 이게 접촉되는 그 핀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뭐 오래 눌려 있어가지고 접촉이 이제 느슨해져서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클립의 끝을 이렇게 약간 휘어가지고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그 금색 부분, 접촉되는 부분을 좀 당겨줬어요. 당겨주니까 이제 얘가 늘어나잖아요. 이쪽으로, 바깥쪽으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웠을 때, 예, 접촉이 잘 되는 거죠. 켜지잖아요. 켜지는데,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카메라는 뭐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지 않나,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. 그래서 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도 이런 스타일로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, 이런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얘를 꾹 누르면서 배터리를 꾹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클립으로 예, 좀 당겨서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혹시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안 켜지는 경우에 예,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